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참고해서 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과 선박건조, 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거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관련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현재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사실상 건설업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을 하는 발주자와 자기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는 도급 금액의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셔야 합니다. 발주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에 계상하고 자기 공사자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나 분양공사 시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계산 기준표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종류와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액은 그 공사의 재료비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직접 노무비라 하는데요. 이 직접 노무비의 합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대상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비율이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는 공사의 위험도를 반영해서 고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공사 갑은 건축 건설이나 도로 신설 등이 포함되고 설치 공사 을은 각종 기계, 기구 장치의 설치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건설 공사는 댐, 수력 발전 시설, 터널 신설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철도 궤도 신설 공사는 말 그대로 철도나 궤도의 신설 공사를 의미합니다. 특수 및 기타 건설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화해 행하지는 준설이나 조경, 택지 조성, 포장이나 전기 정보통신 공사를 의미합니다. 공사 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재료비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납품 설치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하면 산업안전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 산정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다가 1.1을 곱한 금액 중에서 둘 중에 비교된 금액 중에 작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사 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사 금액의 70%에서 그 다음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 명기된 총공사 금액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의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이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다라면 도급금액에다가 부가가치세의 10%를 도한 금액의 70%를 대상금액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평당 단가공사에서는 총공사금액에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주비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 등을 제한 금액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연차공사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 공정률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이런 사용 기준에 밀려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별도의 과태료 처벌이 있었으나 지금은 처벌이 없어졌습니다. 산업안전보험관리비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상의 경비 항목 중에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험관리비의 정산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실제 시공사가 받는 산업안전관리비는 당초 계산된 안전관리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특히 시공사는 안전보험관리비의 면세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하므로 면세 현장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산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전액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최대 금액은 1,0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일정 비율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보시는 횟수에 따라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목적의 사용 금액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분담 이행 방식은 분담 시공 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동 이행 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관사의 지분별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내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재해 예방 전문 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